안녕하세요.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아, 오늘은 저희 메이놀이 음향공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녹화로, 다른 방에서 녹화해서 여러분을 인사드립니다. 오늘 5월 11일, 성경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그때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각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으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황제 폐하께 문안드립니다. 우리 황제 폐하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성전 작업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큰 돌을 쌓아 성전을 세우는데 벽에 들볼을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벽을 짓고 있느냐고 묻고 또 폐하께 보고하려고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묻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키로스 황제 원년에 그가 성전을 재건하는 조서를 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져가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모든 금은 그릇을 끄집어내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터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은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바벨론의 궁중 문헌을 조사하셔서 정말 키스루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였는지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황제 폐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아, 오늘은 본문도 길고 어려운 이름도 정말 많이 나오네요. 키루스 황제. 저는 막 키스루스라고 읽고 막 그러고 있네요. 키루스 황제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언젠가 멈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춘 지 16년이 된 그런 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짓다만 건물이 되었고요.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예언한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멈춘 채로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너희가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 자신감 없어 할 건데 성전 건축을 할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그런 예언이었죠. 그 예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6년 만에 순조롭게 시작되는 줄 알았던 그 성전 건축이 장애를 또 만나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으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렵게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성전 건축에
정부 관계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냐? 명단을 좀 내놔봐라.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의지도 아니었고요.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순탄하게 성곽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장애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 시작한다는 거,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멈추었던 것,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멈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멈추게 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 이후로 살이 진짜 많이 쪘거든요. 결혼 이후로 뭐한 20kg, 25kg는 찐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살을 빼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뺐는데, 또 실패해가지고 요요가 와서 다시 찌고, 한 5kg 뺐다가 7kg 찌고, 10kg 뺐다 12kg 찌고,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빼는 것보다 찌는 게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을 빼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가 살을 빼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막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이살 빼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빼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거. 왜냐하면 실패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계속 뺐다 치고, 뺐다 치고, 뺐다 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더 많이 쪄 있는 거예요. 빼기 전보다도. 그런 실패 때문에, 내가 또 뺐다가 더 많이 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막 실패된 게 있거든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성전 건축이 성공할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을 때 앞이 환하게 보여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할 때보다 더 나아진, 환경이 더 좋아진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한 걸음은 아주 큰 걸음이 되었고요. 성전 건축을 급기야 완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요. 어렵게 시작한 성전 건축, 거기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장애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다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실패와 아니면 실패의 경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다른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또 다시 일어나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실패할까 봐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서 아니면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오래 묵게 되었던 그런 숙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장애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멈추었던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 때문에 멈추었던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멈추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묵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된 오래전에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래전에 멈춰있었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실패의 경험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